LG세미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이름을 들어봤고, 나도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못 샀던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 또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역시나 이제 일본 반도체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 LG 세미콘도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LG 세미콘이 지금 투자에 대한 이제 뭐 적합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더 눌려줬을 때 좀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후 전공에 대한 이제 업체로서 비메모리에 대한 속하는 이 디스플레이 DDI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플레이어 드라이버, 이제 플랩칩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부터 매출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향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그 부분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모습들이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반도체 이제 반도체 PMIC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범용 이제 범핀용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용도 있는데, 범핀용 같은 경우는 약간 300억 정도 하고 있고, 테스트용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약간 투자를 지금 진행하면서 올해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약간 실적도 나올 뿐더러 내년에도 이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LG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최근 이제 반도체 후정 이제 전문 업체로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이제 소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관계사가 이제 LG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약 11% 정도 이제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방탄소년단 최근에도 역시나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음원으로, 그리고 엔터 부분 분야에 있어서 강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 LG 세미콘이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다라는 부분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제가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한번 늘려주고 갈 것으로 보면서 1차 이제 매수하실 때는 9,500원 부근에서 1차로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8,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이제 9,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 이제 조금 들고 가시고, 이제 8,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짓눌려줄 때까지 2차 매수하셔서 이때 구간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이제 충분히 이제 반도체 공정 업체나,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물론 이런 이제 관련주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충분히 이제 엔터에 대한 기대감도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세미콘이 한번 눌려줬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